안녕하세요. 미스 슈샤인 엔젤리장입니다. 오늘 또다시 신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같은 신발 두 컬러를 준비했고요. 거기에 페이스업을 두 컬러를 또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잔테 페이스업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항상 같은 신발이라도 다른 느낌. 그러니까 잔테 페이스업을 장착을 하면 항상 같은 신발이지만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늘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상의 신발은 나를 위해서만 준비되는 신발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있긴 하죠. 최근에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신발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디자인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별을 하고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신발이 뭐 보름이 됐던 한 달이 됐던 후에 도착을 해서 나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희 페이스업은 잔테 페이스업은 기존에 무수히 나오는 똑같은 디자인의 신발을 그냥 뭐 나만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생각하고 장식을 달면 느낌상 좀 달라 보이는 느낌. 그런데 그냥 신발에 기존에 똑같은 신발을 신던 신발하고 저희 걸 달았을 때 달라 보이는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그거를 다시 보여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잔테의 페이스업을 두 컬러 지금 보여드리면 두 컬러 이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는 그린과 블루, 하나는 레드하고 블랙 톤인데 이걸 달았을 때 신발이 어떻게 달라 보였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저희는 이렇게 장착한 신발을 별도로 판매도 하고 싶지만 이 액세서리만도 판매를 하고 있죠. 즉 잔테 페이스업 이렇게 세팅된 컬러만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원하시는 컬러를 뭐 빨간 거 두 개, 검은 거 하나, 뭐 골드 하나라든지 이렇게 믹스 컬러를 해가지고도 주문이 가능하신 게 바로 저희 잔테 페이스업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잔테 페이스업을 주력적으로 9개 컬러를 선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안타깝게도 그 레드 컬러가 먼저 소진이 다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풀세트의 레드 컬러는 지금 주문이 불가능하고요. 그 대신 이렇게 몇 개 정도 파트로 나눠서 믹스된 컬러로는 빨간색이 레드 컬러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하나나 두 개라든지 이런 형태로는 저희가 이제 곧 또 다른 컬러가 소진이 되면 이 컬러를 저희가 동시에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드 하나만 넣기에는 지금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컨셉에서 저희가 전체 물량을 다 확보를 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컬러만 세분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드 컬러가 먼저 나가 있기 때문에 아랍 스탁이죠. 지금 재고가 풀세트는 다 빠졌기 때문에 이 파트 하나 두 개씩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컬러가 하나나 두 개가 좀 더 빠지게 되면 이제 저희가 또 다시 컬러 생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더 많은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많이 하게 된다면 레드 컬러만도 먼저 생산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아직 소개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량만 판매되고 있어서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건 아시죠? 저희가 디자인하고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테는 저희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신발에 다른 컬러의 잔테 페이스업을 장착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기존의 이 신발은 제가 직접 튜닝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던 거고 그 직전에는 다른 컬러였어요. 그리고 오늘 하고 있는 컬러하고
지난번에 하였던 컬러는 다른 컬러입니다. 자, 신발은 잠깐 보시면은 자, 예쁘죠? 예쁩니다. 흰색 가죽 신발이고요. 가죽 신발에 요즘에 많이 하는 그 페인팅을 흩어서 뿌려놨어요. 그냥 무작위로 뿌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장식을 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앞에 조그만한 저희 장식이 달려 있는데 이걸 커버하고 컬러를 다 얹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끈 매는 형태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만 해놓으면 바로 장착이 될 거고요. 신발 자체는 굉장히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다가 컬러 매칭, 페이스업을 컬러 할 건데 왜 이 컬러를 하느냐는 사실 이 신발이 신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 의상에 맞춰가지고 페이스업을 컬러를 믹스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장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입으려고 하는 의상과 같이 코디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옷 중에 요렇게 매칭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컬러를 믹스로 해가지고 주문하셔가지고 직접 장착을 하셔가지고 신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나가실 때 신발까지 이렇게 매칭이 되면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에서도 특히 저희 잠테를 매칭했을 때 디테일이 사는 거죠. 일종의 디테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룩, 아웃룩 중에 아웃룩은 다 괜찮다 할 수 있지만 더 세심한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패션 코디야말로 진정한 패션 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셔니스트고 스타일리시 하신 분이 되는 데에는 디테일을 살리셔야 됩니다. 잔테 페이스업은 바로 그런 디테일을 살려드리고 있고요. 내가 입고 나갔을 때, 밖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보다가 발끝에서 액세서리 하나에 코디, 패션하고 같이 매칭이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사람이구나 라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이 블루와 그린 그리고 레드와 블랙 톤의 잔테 페이스업을 이 신발에 장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완성된 신발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에서 오셔가지고 신발 튜닝하는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을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신발은 오른쪽에 해골 모양의 사실 장식이 붙어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페인팅을 한 신발이고요. 여기 지금 끈들이 사실은 페인팅이 묻어 있어서 좀 뻣뻣해져 있어서 풀거나 묶을 때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문제는 없고요. 자, 이 신발을 신발에는 이렇게 장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장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발에는 이렇게 코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영상뿐만 아니라 잔테 슈즈, 잔테 컬처, 뭐 잔테로 영상 검색을 하시면 사실은 신발 튜닝에 대해서 신발 튜닝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시면은 묶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신발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식은 동일하고요. 묶는 방식이나 장착 방식은 단지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늘은 다섯 개의 풀 세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요렇게 요 액세서리 잔테 페이스업 자체만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신발까지 장식된 상태로도 판매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아마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게 링크가 걸릴 거고요.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잔테컬처 슈츠 뭐 외국에서는 영어로 슈츠어도 가능하고요. 자, 이 신발을 그러면 빠르게 제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할게요. 이 상태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 상태에서 쉽게 보여드리면 옆에 놓고 이게 일단 그러면 좀 덮고 해드릴게요. 놓고 해서 이 페이스업 세트는 케이스를 뜯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뒤에 착용 방식이 있고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묶는 방식, 착용 방식들이 인터넷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검색하시면 되고, 분리는 이렇게 다섯 개가 분리가 됩니다. 묶는 거는 신발이 묶이는 방식이 특정적으로 있어요. 저희가 선호하는 게. 자, 신발 끈을 일단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느슨하게 끈이 묶임 방식이 사실은 저희가 착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베스트 상태죠. 사실은 가장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도 묶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하게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느슨하게 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쭉 당겨주시고 이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제일 아랫부분. 여기 보시면 장식의 위에 꼭지가 있는 게 있고, 꼭지가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연결 이음새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맨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이바를 제껴서 요거를 밀어 넣어주시면, 아까 접히는 부분을.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간이 생기죠. 이렇게 여기에 아이바를 밀어 넣어주고 그대로 당겨주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묶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안 빼는 겁니다. 안 빼주셔도 되고 여기에 넣고 자, 접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은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한쪽으로 당겨주시면 쭉 접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자, 이렇게 자, 한쪽으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뭐 쉽게 끝만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만 당겨주시고 장착이 됐죠. 그 다음에 다시 그린색으로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사실 방식과 조금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금방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기고 약간
당기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음 부분을 연결해 주신 상태에서 옆으로 당겨 주셔야 가운데, 딱 가운데에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끈을 당겨 주시면 정착이 되죠.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세 번째. 보셨죠? 자, 이제 탑입니다. 탑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신발을 신으실 때 혹시 느슨하게 하면 이걸 당겼다가 끝만 당겨주시면 되는 형태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 신발만 보면 사실 이 페이스업이 조금 매칭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으시지만 이제 이 신발을 신는 의상 컨셉이랑 보시면 확연히 매칭이 되실 수 있어요. 이 컨셉은 신발이랑 매칭시킨 컨셉이 아니라 의상이랑 매칭시킨 컨셉입니다. 이거는 자 이대로 두시고 자 이제 다시 이쪽 왼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상태에서는 빠른 동작으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죠. 이 신발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쁜 신발입니다. 여기 지금 금속 장식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 장식이 신발을 좀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데다가 저희가 페이스업을 장착해서 가미함으로써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여기에 지금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어서 매칭이 될 수 있지만, 이 컨셉은 지금 의상이랑 같이 컨셉을 맞춘 신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의상이랑 맞는 신발이랑 의상을 맞춘 코디되어 있는 전체서 사진을 보시면은, 아, 왜 파란색과 그린색을 믹스매치 해가지고 이렇게 튜닝을 하였는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아실 수 있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드하고 블랙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 두 개는 제가 장착을 하고 영상상에서는 좀 더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장착 방식은 다양한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장착한 후에 신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변화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죠.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은 이 신발도 말씀드린 대로 블랙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신발에 매칭시켜 가지고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 매칭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 신발은 지금 블랙톤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즉, 이 이유는 의상의 코디와 매칭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매칭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발이랑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사실 실버톤으로 크롬으로 다 저희가 그 페이스업을 실버톤 크롬으로 장착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블랙톤으로도 완전히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블루나 노란색, 옐로우로 저희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블랙하고 레드톤으로 한 거는 의상 코디에 매칭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아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남은 신발 하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시죠. 자, 튜닝 잘 보셨나요? 제가 빠르게 영상으로 돌려서 보여드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잔테를 검색하시면, 페이스업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착용 방식은 영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원하실 때 구매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신발에다가 직접 장착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튜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직접 보시고 싶다든지 하시면 저희가 광진구에 그 신발 튜닝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직접 그 신발 튜닝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구매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신발 가지고 오시면 같이 신발에다가 컬러 매칭 시키면서 장착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를 찾아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신발 자체도 예쁘지만 이 예쁜 신발에다가 의상의 코디에 맞춰서 장식돼 있는 신발입니다. 장식을 한 신발입니다. 이 페이스업 장식은 언제든지 구매도 가능하시고, 신발 자체, 이 신발 자체가 이쁘다고 생각되셔서 신발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발 자체는 생산이 다량으로 생산이 되어 있지만 페이스업을 장착함으로써 나만의 신발, 남들과 다른 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식을 코디함으로써 좀 더 남들과 다른 신발을 신으시고, 또 이게 메탈 장식이에요. 메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탈이 주는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있게 신발을 신고서 자신감 넘치는 생활, 일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잔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위축되어 있다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위축되어 계신데, 위축되어 있다면 잔테 페이스업 하나, 아주 디테일한 이 장식 하나만으로도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요 잔테의 장식 하나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한 분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슈샤인, 전 세계에 미스터 슈샤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유일하게 페이스업, 잔테 페이스업 또는 슈즈버클 등등 액세서리로 신발에 장식을 하고 있는, 신발을 튜닝하고 있는 미스터 슈샤인이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검색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저 찾아주세요. 그리고 연락 언제든지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슈샤인이었습니다.